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많이 컸어요? 별로 안 큰 것 같아. 사이즈가 원래 작은 것 같아. 그래. 큰 당하지 않아. 탄탄하다. 얘가. 많이 안 커도 그래. 탄탄하던데. 귀 청소 많이 해줬어요. 네. 이름이. 멋지. 멋지. 이름이 딱 맞네. 기분이 한번 봐야 되겠다. 지금 닦아내면 뭐 안 나오네? 안 나올걸요. 그래? 그거 이제 약 적응하더라고요. 예? 네? 잘 잡고서만 있으면 네. 적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주말이고 막 할로윈 데이라서 네. 근데 못 닦거든요. 벌레가 없어야 되는데, 그죠? 네, 저번에 그 병원 있네. 아, 여기 있네. 왔다. 야. 아, 근데 얘는 체격이 저도 몸은 아주 탄탄해요. 그래서 잘 먹어요. 예. 네. 변도 잘 보고. 같이 콩장콩장콩장콩장 하고요. 어우. 긴장해가지고 보자. 그렇지. 보자. 이빨은 어때요? 이빨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. 괜찮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유치라 빠지는 거잖아요. 네. 아, 빠져요? 네. 유치 연골치가 나오면서 유치가 빠지죠. 네. 지금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. 그래도 물량이 별로 안 왔어요. 그렇고 나중에 빠질 이빨이니까. 한번 봅시다. 이건 잘 열심히 닦아냈으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. 그죠? 사람 많아서 그런가? 머리를 살짝 잡아주세요. 오, 진짜 많이 깨끗해졌네. 깔끔하죠? 네. 열심히 닦아주셔가지고. 진드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깨끗해졌어요, 맨날. 네, 완전 없잖아요. 네. 그 약 쪄주신 거 더 먹어야 돼요, 이게? 저 약 먹는 것보다 기청소를 계속 해주세요. 아, 중간 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청소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독특 깨끗해요. 계속. 네, 좋아요. 좋아. 오, 지금 열심히 하셨네. 집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쉽지 않은데, 네? 잘했어요. 열심히 하셨어요. 근데 청소 맨날 하지 말고요.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네,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모짜도 좋대. 보람 있다, 보람 있다. 오늘 저번에 어떤 이랬어요. 주사예요? 저번에 처음에 온 거. 처음에, 아. 처음에. 몰랐지. 이렇게 들어올려고 버글버글 했어요. 아, 노란 거 막 나오고. 저 진드기잖아, 다. 네. 예. 아주 개가 천선했지. 오늘 예방주사는요,
종합 예방주사 3차 접종하고 4차인데 이번이? 네? 이번은 네 번째예요. 어, 네 번째. 네. 네. 그리고 예, 전염성 기관지염 하고 예, 그 두 개 맞습니다. 구충했나요? 예, 저번에 10월 달에 했어요. 근데 예. 그게 산소작종 때예요? 예. 그리고 11월 25일 날 할 건데 다음 백신 할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문자가 근데 당일날 와갖고 네? 문자가 당일날 온 것 같은데. 아 그래? 하루 먼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? 근데 다음날 와도 돼. 너가 문자를 하늘 없이 하루 이틀 늦게 온다고 잘못했어. 아 그래? 주사 여기서 그냥 맞으면 돼. 예, 여기서 맞을게. 뭐지 관리 잘 됐대요. 보람 있네요. 자주 해줘야겠네.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면 된다니까. 되게 얌전하게 읽어보려니까. 쫄았어.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책도 갖고 나가자. 이제 나가자. 추울 수 있으니까 낮에 따뜻할 때. 산에 적응 시키잖아. 이제 태우고 다녀야 돼. 네. 어디에요, 저기? 여기요? 여기가 저기 마습 있는 데인데요. 예. 여기 좀 지나 가지고 승마장. 아, 승마. 네. 선생님, 근데 이게 복종 훈련 시킨다고. 네. 여기 막 이렇게 잡고서는 막 이렇게 안 치고 하면 복종해요? 근데 그런 행동을 지금 얘가 못 알아들었잖아. 근데 그런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빨리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주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그게 칭찬이죠. 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기한테 즐거움이 온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복종훈련이 되는 거야. 앉아? 뭐 이래서. 그죠? 앉아? 안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갖고 앉아 이러면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체면. 아 행동을. 네,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앉아 하는 거죠. 반복했죠. 앉아. 그런 부분은 저보다 2층에 가면 우리 매니저한테 하면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동물 행동학 전문을 해가지고 훨씬 잘 알게 됩니다. 그죠? 행동으로 막 시범 보여주고. 그런 식으로 해서 행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.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야. 너무 이쁜데 얘, 그죠? 훈련만 잘 되면 완전히 그냥 이쁘게 생겼죠. 예, 이쁘게 생겨가지고 훈련만 잘 되면 나중에 미인대회 한번 나가야 되겠죠. 너무 몸무게가 안 늘어서 그러니까. 근데 원치 얘가 잡은 진짜 많이 먹는 거야. 워낙 작은 곰이야. 말티슈에서 작잖아. 미니 네. 사이즈구만.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원하잖아. 그쵸. 그게 안 좋은데. 난 이런 거 안 하는데. 그치. 그래? 아니, 근데 우연치 않게 너한테 온 거지, 뭐, 네가 일부러 찾은 건 아니야. 아, 근데, 작은 애들이, 이제, 핸디캡이 있어가지고, 뭐, 이런, 몸이 탄탄하지 않고, 이러면 매일 아프고, 굉장히 문제인데, 얘는 작지만은 몸이 건강하잖아요. 좀 탄탄해요. 건강해. 예. 네. 그래서, 뭐,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. 그치, 뭐, 비실거리는 문제인데, 건강하니까. 아주 뭐, 탄탄해요, 몸이. 얘는 주사 맞고도 잘 뛰는데 좀 건강한 거예요. 좋은 거죠. 그만큼 체력이 탄탄하다는 거죠. 말 너무 안 들을 때 막 슬리퍼 다 뜯어물리고 발가락 물리고 그러면 때리면은 때리는 거보다는 이제 슬리퍼 물고 뜯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운 거야. 얘가 이제 뭐 도덕적이잖아. 그러지가 못하잖아요. 얘 입이 사람 손 애기들로 가서 만지고 입으로 하기는 한 거예요. 그죠?
그 행위 자체를 한다고 때리면 얘가 행위가 끝난 후에 때리면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. 그죠? 지나가거나 버스 지나거나 손 드는 거와 마찬가지야.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할 때 좀 스탑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면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. 특정 부위에 그 뭐 신발을 물 뜯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얘가 좋아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주의항시 주고 대체해갖고 그걸 물고 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. 그죠?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 신발 같은 데는 이제 보면 얘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문을 뜯을 수 있을 때 못하게 하는 그런 얘들이 핥아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스프레이가 있어요. 그 천연으로 된 스프레이를 그 신발에 뿌려놓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어느 날 신발을 문을 뜯었잖아. 원하지 않는 걸 문을 뜯으면 굉장히 그게 쓰고 쇼킹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재미없으니까 안 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카트시켜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. 지금 뭘 제일 잘 물어요? 네, 제 슬리퍼. 슬리퍼에다가 그걸 뿌려놓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. 이렇게 다 있네. 어, 남규리님 안녕하세요. 그치.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물을 뜯는 거 스탑하는 거. 그죠? 이걸 그죠? 원하는 그 지금 얘가 많이 물을 뜯는 부위 있잖아요. 거기다 이렇게 뿌려놓는 거야. 사람한테는 냄새하고 전혀 해가 없어. 얘한테도 해도 없어. 핥으면 싫은 거야. 이게 다 용도에 맞춰서 나와요.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뭐. 아 이거 떠 있군. 옛날에 이런 거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아멘. 저희가 이거 외국 회사에 직접 수입한 거. 우리는 이제 옛날에 훈련소 하려고 그죠? 근데 이런 기능성 제품들에 되게 다 구비해 놓은 거야. 잘 났네. 네. 야 이거 뭐 주사 정도야 뭐 찍소리 안 하면 돼. 내 슬리퍼에다 뿌려. 약은 왜 빨개? 아까도 빨갛어. 빨간. 어. 네? 백신 종류에 따라서 빨간색. 근데 아무 감정 변화가 없어. 어, 주사 맞는데. 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? 네? 주사를 맞고 나서 사실은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거 주는 게 좋아요. 그럼 배워놓는 데 대한 공포가 좀 덜하죠. 아우 잘했어. 아 눈인데 깨끗이 해가지고 너무 예쁘네. 미용 한번 했어요? 네. 관리를 받았어 너무 예뻐. 관리 받는데요? 관리 받는 여자. 네. 가자. 다음에 그죠? 저희가 17일 날 문자 17일 보내드릴게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.